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아주 작고 신기한 차를 리뷰해볼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필트라이던트. 자, 출력은 4마력에다가 중량은 160kg, 그리고 배기량은 48cc예요. 와, 정말 믿기지 않는 성능. 후륜 구동이고요. 참고로 뒷바퀴는 한 개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카츄 에디션이 있군요. 이거 한번 받아볼게요. 스타트.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차량의 디자인을 보시면요, 뭔가 UFO처럼 생겼어요. 위쪽은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쇠덩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원형으로 두 개, 그리고 눈매가 살짝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퀴가 있는데 상당히 작아요. 와, 근데 그나저나 여기 내부가 그냥 다 보이네요. 이번엔 뒤쪽을 볼게요. 여기다가 아마 기름을 넣는 것 같고, 뒤에는 바퀴가 하나 달려있어요. 이게 바로 4마력의 바퀴. 그렇다면 이제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두 열게 뗄까? 모두 열게 뗄까? 아니, 보시면요, 내부에 시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2인용이란 소리죠? 그리고 여기 기어도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페달이 앞에 있어요. 여기에는 에어컨도 없고 에어백도 없어요. 사고 나면 죽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긴 하네요. 제가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스타트! 와, 배기음은 왜 또 좋은 건데 이거. 제가 나가기 전에 디자인 좀 잠깐만 바꿀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람이 탑승한 모습입니다. 이게 2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요. 여러분들, 제가 배기음 한번 들어볼게요. 스타트. 아니, 소리는 왜 또 이렇게 좋은 건데 도대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자, 보시면은 10km 돌파, 20km 돌파, 30km 돌파, 그리고 무려 40km까지 돌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km 돌파. 자, 여러분들, 성능 보시면요, 제로 백이 없어요. 그리고 최고 속도는 75km. 아니, 뭐 이런 차가 다 있어. 이번엔 이 차량의 안전 성능을 보기 위해서 다른 차랑 박치기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하이어만 갔습니다. 하이어만 갔습니다. 오케이. 와, 보시면요, 한 번의 충돌로 차가 전부 다 찌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호밍 런처를 최대 몇 발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발사. 자,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왼쪽 스타트. 왼쪽 스타트. 오케이. 핸들 뭐 그냥 잘 돌아가요. 어차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핸들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기본 엔진은 48cc지만 하지만 1300cc로 바꿀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구입 클릭. 다음에 터보 장착 완료. 구동 장치 후륜에서 사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타이어. 오프로드용 타이어 장착 완료.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본 휠보다 더 무거운 것밖에 없거든요. 다음에 휠 크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클러치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차동 풀업, 그 다음에 앞쪽 안티로바 풀업, 다음에 셰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레이스용 터보 장착 완료. 다음에 인터쿨러 풀업.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중량이 조금 늘어났지만 출력이 4마력에서 296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브이브 클릭. 지금 보시면은 제로백 4초에다가 최고속도가 187km. 와, 이거 말이 되나 이게? 제가 기어비를 살짝만 바꿨어요. 가볍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와. 와, 보시면 벌써 100km 돌파, 150km 돌파. 와, 장난 아니네요 이거.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180km 돌파, 200km 돌파, 270km 돌파. 273에서 더 이상 빨라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랍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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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널 아랍드리프트. 오케이. 여기서 아랍드리프트, 아랍드리프트, 아랍드리프트. 다시 한번 더 아랍드리프트, 아랍드리프트. 교통사고 안 내면서 아랍드리프트, 내셔널. 그렇지! 아랍드리프트! 제가 드리프트 튜닝을 바꿔서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여기서 드리프트! 살살! 살살 가야 돼요, 살살!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드리프트! 나이샷! 뭔가 차가 좀 끌리는 느낌이 있는데? 드리프트! 나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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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무섭네 이거. 여기서 드리프트! 속도 너무 빠르면 안 돼요. 너무 빠르면 위험합니다. 드리프트! 어쨌든 살았어요. 여러분들, 핸들이 진짜 확확 들어가고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바로 죽어요.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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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살았습니다. 목숨을 건졌어요. 내가 해변가로 가서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바퀴가 다 묻혔는데? 하지만 움직일 수 있죠? 나이샷.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스타트. 와, 보시면은 바로 잠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나 여기서? 근데 1인칭으로 보시면요, 어우, 네, 죽었어요. 벤베러 해변 드래곤 직선 코스. 보시면은 제규어, XJ, 모르간 3, 필트라이던트, 그리고 뭐 이상한 차들이 많이 있어요. 택시도 있고.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어우, 조종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제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정상적인 차가 1등을 하고 있어요.
믿기지가 않는구만. 그리고 제 뒤에는 지금 뭐야? 뭔가 갑자기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260km 달리고 있어요. 나이샷 3등. 정체불명의 차들한테 졌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아 얘들이구나. 뭐야 이거. 아니 바퀴 한 짝이 없는데?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산을 올라가 볼게요. 스타트. 산을 올라가자. 과연? 과연 보시면은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속도가 줄질 않아요. 나이샷. 와 이거 끝까지 갈 수 있겠는데? 안돼 안돼. 지금 뒤집혔습니다. 그거 아니 뒤집히면 안되지. 그렇지. 오케이. 여러분들 오프로드 타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레이스 한 번 더 갑니다. 스타트. 보시면은 여러가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들을 잘 몰라요. 나이샷. 여기서 점프. 그렇지. 잘 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충 감을 잡았어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정말 와 이 차는 레이스할 때 진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운전하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휠 트라이던트가 나란히 리타이어예요. 제가 이번에는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준비하시고 스타트. 그렇지. 보시면은 날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착지. 굿. 위험했어. 1인칭 하고서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는요 직접 타봐야 그 재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